곧 다가오는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. 여기 너무 무섭다. 아, 저는 무섭다. 아, 별로 안 괜찮아요.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괜찮은가요? 네. 태풍의 바람을 체험해 봤는데요. 먼저 초속 10m의 바람에서는 우산을 들고 충분히 버틸만 했지만 초속 20m의 바람이 불자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.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았고 성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. 초속 30m의 바람은 정면에서 맞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강했는데요. 우산이 날아가고 난간에 의지하지 않으면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. 보통 크기의 태풍 바람 세기가 초속 30m 정도라고 하는데 참 아찔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우산에서 역할을 못하고 흉기로 변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. 그리고 얼음은 제가 지금 버티기에도 힘들었고 지금은 이 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에 뒤로 넘어지지 않았지만 난간이 없었더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태풍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많이 오게 될 텐데 그때 태풍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? 일단 사시는 곳이 저지대거나 침수,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. 집에 있으시면서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그리고 태풍이 바람이 불다 보면 창틀이 흔들려서 창문이 깨지기 쉽습니다.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잘 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풍뿐만 아니라 이 장마가 끝나고 난 폭염이 오죠. 이 폭염이 짧아졌다곤 하지만 폭염도 걱정입니다. 7월은 좀 비가 많았고 또 더위도 좀 없었는데요. 앞으로 8월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더위가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9월까지도 낮 중심으로 좀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.